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라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롯데 측의 공시에 하루 만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그룹 전반에 퍼진 비상경영 분위기에 임원 인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와 하나가 AI 반도체와 방산 등 주요 사업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전면에 나서며 핵심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을 놓고 우리은행의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창사 5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라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롯데 측의 공시에 하루 만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그룹 전반에 퍼진 비상경영 분위기에 임원 인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라는 유튜브발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겁니다. 이에 롯데지주는 지난 18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롯데 측이 그 즉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던 롯데그룹 계열사 주가. 오늘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주가가 하루 만에 안정세를 찾는 등 여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롯데그룹은 루머의 최초 생성자,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롯데그룹 위기 루머는 최근 불어난 차입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3곳의 연결기준 총 차입금은 29조 9,5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등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7조에서 8조 원에 이르는 등 현금 흐름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들며 유동성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지난 7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내년도 차입금을 10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룹 컨트롤타워 롯데지주가 지난 8월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커머스 사업부 롯데온, 롯데면세점 등 또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그룹 전반적인 쇄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예정된 롯데의 정기 임원 인사에서 쇄신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SK와 한화가 AI 반도체와 방산 등 주요 사업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전면에 나서며 핵심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솔리다임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입니다. 최 회장의 행보는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HBM 부문을 진두지휘하며 선두주자로 자리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최근 최 회장은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CEO와 AI 반도체 리더십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고용량 eSSD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이에 발맞춰 솔리다임을 향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은 올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 회장이 낸드 사업 전면에 나선 만큼 삼성과의 격차 좁히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의 낸드 점유율은 30%대 중후반, SK하이닉스는 올해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점치고 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방산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며 K방산 수주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재계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방산 수출의 활로를 넓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우리금융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압박 수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행장 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어 오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손 전 회장 사건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장이 취임 후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실행된 점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범죄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관련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검찰이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부 통제 강화와 조직 쇄신책을 발표했지만 현 경영진의 늑장 보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조 행장 연임 전망도 안개 속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은행 경영 승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차기 행장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차기 행장 후보 선임 논의를 이어갔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행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오는 22일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행장 후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창사 5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첫 인베스터데이를 연 현대모비스는 이 자리에서 경영전략과 중장기 비전, 주주환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그룹 중장기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CEO가 직접 투자자들 앞에 나서 회사 상황을 설명하는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확대하는 추세. 이에 지난해 말 대표이사에 오른 이규석 사장이 행사에 직접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창사 50주년에 맞는 2027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8% 성장을 이어가고 영업이익률은 5-6% 달성하겠다는 목표. 이규석 사장은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본격화돼 수익성에 기반한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품 제조 부문 글로벌 완성차 대상 매출 비중도 2033년에는 40%까지 확대 글로벌 톱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20% 수준인 총 주주 환원율을 향후 3년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일환으로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도 3년에 걸쳐 소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연구소 내에 전동화 연구동을 설립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중심으로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동화 분야에서 현대모비스는 그룹사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 EREV 전략에 발맞춰 2026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120kW급 보급형 구동 시스템 개발로 소형 EV 시장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전장 분야에서는 SDV 트렌드에 대응해 통합 제어 플랫폼,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는 목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전장을 성장 사업으로 삼고 모듈, 샤시, 안전, 램프, 서비스 부품을 안정화 사업으로 구분해 시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글로벌 톱3 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한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신규 택지 발굴과 노후 동시 재정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채워 주거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거 분야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충분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곳에서 2만 6천 가구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린벨트 4곳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 계속되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해선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에선 빌딩 정보 모델링과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스마트 건설 엑스포를 개최해 200개 기업의 첨단 건설 기술도 선보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의 국정 전반기 주택 분야 주요 성과로 재건축 3대 규제 합리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분상제 적용 지역 대폭 해제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도 만났는데요. 업계는 자산 효율화와 공장 가동률 축소, 신흥시장 개척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업계가 트럼프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트럼프 1기 정부 정책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 수출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1기에 시행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 축소로 미국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와 쿼터제 축소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는 보편 관세 부과 대신 쿼터제 시행으로 우리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 물량은 연 263만 톤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업계에선 보편 관세 부과와 쿼터제 축소를 염두에 두고 꾸준한 아울리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자산 효율화와 공장 가동률 축소, 신흥시장 개척 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합작 스테인리스 공장 장가항 포항 불수강 지분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흥시장도 개척 중입니다. 성장세 높은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철강그룹 JSW그룹과 합작해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합니다. 인도 철강 수요는 매년 6에서 7%씩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철강 수요가 1억 9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중국 베이징 법인 매각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연말 중소형 증권사들이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보증권이 현 점포수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가권으로 떨어진 추위 속에 감원 칼바람까지 증권업계의 연말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보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영업지점을 줄이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업계 자기자본 11위인 교보증권마저 절반 이하로 영업지점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점 통폐합 및 대형 거점화가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경우 기존 전국 25개 지점을 13개 줄여 절반 이하인 12개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인력 감축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노동계에서는 시차가 있을 뿐 인력 감축이 동반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변영식 교보증권 노조 지부장은 명백한 구조조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인력 감축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원래 인력 구조조정엔 시차가 발생한다며 절반 이하로 점포가 축소되면 일하는 환경이 악화될 뿐더러 올해부터 1인당 KPI가 20개까지 증가하는 등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원들을 버틸 수 없게 만들어 인력 감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 한화투자증권도 기존 전국 40개 지점을 2개 줄여 38개로 통폐합하고 SK증권도 25개에서 15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임증권은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점포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통합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증권가의 몸집 줄이기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61개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점 수는 719개입니다. 1년 새 61개가 사라졌습니다. 지점이 통폐합되면서 같은 기간 임직원 수도 39,070명에서 38,816명으로 줄었습니다. 증권가의 인력 구조조정 한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사업은 재당 사업과 함께 지금의 CJ제일제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모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사업 부문을 파는 건 업황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에 나섭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매각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몸값이 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사료용 첨가물과 조미식품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 분야입니다. 바이오 부문 매출은 지난해 기준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식품 사업과 함께 회사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재당 사업과 함께 CJ제일제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모태입니다. 이런 사업을 매각하는 건 외부 변수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는 라이신 등 사료 첨가제에 쓰이는 아미노산이 주요 품목이라 세계 축산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축산 수요 위축으로 그린바이오 수요가 줄어들자 CJ제일제당은 라이신 사업 비중을 낮추고 고수익 제품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이 이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부담을 느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사업 매각 자금은 새로운 인수합병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8년 건강기능식 사업 부문인 CJ헬스케어를 1조 3천억 원의 한국콜마에 매각한 뒤 2조 1천억 원을 들여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3,649억 원이었던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은 2024년 4조 3,807억 원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이번 매각 대금으로도 초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해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신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슈완스 컴퍼니는 어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LG전자 OLED TV가 영국, 미국 유력 매체들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 TV에 연이어 선정됐습니다. 2024년형 LG OLED 에보는 최근 영국 매체 테스트가 진행한 TV 대결에서 올해 최고의 TV로 뽑혔습니다. 전문가 평가단이 TV 화질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 색 정확도, 고명암비 성능, 업스케일링 성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LG OLED 에보는 영국 매체 왓 하이파이 선정 올해 최고의 40-50평 TV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뛰어난 화질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올해 최고 OLED TV 6선에 G4와 C4를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고, 하우투긱은 C4를 올해 최고의 OLED TV로 뽑았습니다. C4는 미국 매체 톰스 가이드로부터 올해 최고의 50평 TV와 올해 최고의 43형 TV에도 각각 선정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종사자들이 노동조합 우아한 유니온을 설립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우아한 유니온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내고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와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라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사측에 주 52시간 초과 불법 노동 금지 등 근무 조건 개선,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일방적인 복지 축소 방지 등을 포함한 복지와 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아한 형제들은 노동조합 측과 회사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